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 식지 않고 있어요. 역대 글로벌 TV쇼 드라마들의 인기도라고 해야 되나?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 1.54로 그냥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역대 대작 드라마들을 다 제치고. 왕좌의 게임인가요? 요거가 역대 1위였는데 이걸 넘어섰어요. 참나. 요 왕좌의 게임 대작이죠. 오징어 게임은 한 편에 한 20억 정도 들어요. 22억 정도? 근데 얘네들은 한 회 찍는데 200억대 뭐 이렇게 들어요. 150억, 200억.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한 10분의 1, 5분의 1 비용으로 이런 대작들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한테 투자를 더 하고 싶죠. 돈 넣고 돈 먹기네. 야, 요 왕좌의 게임은 진짜 대작이에요. 돈을 갈아 넣었습니다. 요 드라마를 넘어섰다. 그런 저렴이, 저예산 드라마로 넷플릭스는 한국을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더 줄게. 제발 빨리 만들어. 여기저기 투자를 막 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제작자, 영화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너무 바빠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게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스텝, 조명, 촬영, 코디, 메이크업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냥 경로에 시달리죠. 심야 촬영, 밤샘 촬영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돼요. 진짜 장인 취급해 줘야 됩니다.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좋은 조건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한국의 제작자들이 배려를 해줘야 더 대단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게 만들었다, 가성비 최고다, 요거에 또 국뽕에 빠져 있을 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더 좋은 영화 드라마 제작 환경을 만드는데 한국의 제작자분들이 넷플릭스로부터 돈 더 뜯어 와가지고 많이 뿌려주고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해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오징어 게임을 일본은 우습게 보고 있죠. 얘네들은 지네 영화 산업, 드라마 제작 환경 이런 연예계를 개혁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아베노 마스크라고 있었죠. 이 아베노 마스크가 8,300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어서 창고에 방치돼 있답니다. 이게 헌금으로 만든 거라서 이제 벌레 끼고 곰팡이 끼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민도를 가진 나라, 한국이랑 뭐 비교하는 것도 미안하죠. 상대가 안 된 애들이니까요. 이거를 또 아베랑 사이가 좋은 기업인한테 밀어준 거겠죠. 에휴, 한심하죠. 좀 해먹으려면 멋있게 해먹든가. 그런 짜잔한 걸로. 이명박한테 배웠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 기생충을 우습게 보죠. 언론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이 배가 아파서. 근데 이제 아사히 TV, 테레비 아사히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이게 히트 원인이 한국의 극심한 빈곤, 취업난, 주택난, 사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사채 문제 더 심한 거 알고 계세요? 이 사채가 일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의 제일교포 야쿠자 끼고 사채 업체들 엄청납니다. 한국에도 진출해 있죠. 하여튼 얘들이 더 한심한데 사마사마나 샤카이 본다. 다양한 사회 문제, 오징어 게임을 그 작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한국이 엄청난 사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히 날 잡았다. 시작은 오징어 게임 세계적 히트 1이라고 떡밥을 던지고 오징어 게임 내용은 초반 1분도 안 되게 내보내고 지금 차트 만들어서 50분 넘게 한국 빈곤 문제 심각하다며 빈곤, 사채, 취업 문제 다 건드리고 있다. 이게 원래 목적이었던 게지. 한국 망한다 망한다 노래를 1시간째 진행 중. 아우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열받지 마세요. 그런 한심한 민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일본은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보도 안 하다가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사회 문제랍니다. 일본의 사회 문제는 한국보다 더 심각하고 별의별 문제 다 했어요. 고령자층 범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고령자들이 연금으로 생활비를 커버 못하니까 훔쳐요. 만비키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생활에 좀 보태고 그것도 아니면 또 잡혀서 감방에 들어왔다 몇 년 있다 나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연금이 쌓여있으니까 다시 또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별의별 문제 다 했습니다. Nope. 5080 문제라고 있어요. 이 50대 자녀와 80대 노부모의 사회 문제도 엄청납니다.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히키꼬머리라고 하죠. 방콕 해가지고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왕따가 돼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아무 벌이도 하지 않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부모님이 계속 그냥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부모님이 70, 80대에서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은 일도 해본 적도 없고 연금이 또 끊기면은 자기는 이 길바닥에 내앉아서 굶어 죽으니까 부모님 죽은 시체를 그냥 방치를 하거나 어디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신고를 안 해서 연금 받아 먹으려고. 아니면 또 들켜가지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40, 50대 자녀들은 빠친코라도 하고 뭐 별거를 다 하다가 돈 다 탕진하고 자살하거나 홈레스 거지가 되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국을 비판하고 깔아뭉개려는 이러한 방송을 보고 자국민들도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테레비 아사히 와이드 스크람블러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인데 한국의 빈곤 문제를 거기서 꺼내들었어요.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낫다. 이런 정신안정제적 구성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일본이 나아. 일본이 천국이야. 이런 것도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선거 기간에 이웃나라의 빈곤 문제에 쓸 시간이 있다면 자국의 빈곤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던가 다른 할 것이 있잖아. 일본이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본은 한 20년 정도 전부터 종신고용제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계약직 파견사원이라고 하켄 이런 걸로 고용이 불안정화되고 급여 수준은 계속 내려가고 이러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의 수준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삽니다. 한국이 훨씬 잘 살아요.
아사히 TV가 그래도 좀 좌파적인 방송국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서 아사히 계열이 한국을 그래도 좀 좋게 보도를 하고 반아베적인 성향을 보였었는데 수년 전에 아베 정권에서 협박을 했죠. 스가 그 당시 환방장관이 좌파 언론에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체들 세무조사하겠다고 협박을 놨어요. 그러니까 목줄을 쥔 거죠. 그래서 TV 아사히도 이제 우파 지금 현 정권에 충성하는 스탠스를 보이게 된 겁니다. 제대로 된 언론도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다 테레비 아사히라는 방송에서 한국의 대히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며 한국의 빈곤이나 격차가 심하다고 몰아가고 있다. 일본의 빈부 차이의 심함은 일체 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빈부격차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일본은 부자들이 돈을 펑펑 안 써서 쫄보들이라서 좀 덜 써서 빈부격차가 없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 서민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빈부 차이가 포인트가 아닌데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주지 않고 그냥 한국 까대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천국이다. 아마 일본 TV 업계는 일본이 소득에서 한국에 제쳐진 것이 분하고 이를 국민에게 은폐하려고 되려 한국의 빈곤을 강조하고 그런 걸 감추려고 결사적인 걸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도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평균 연봉도 뭐 이미 몇 년 전에 넘어섰고 또 1인당 GDP도 넘어섰어요. 디지털 기술력은 뭐 옛날 한참 전에 뭐 격차가 났고 이미 수치상으로도 다 조작을 하고 이래도 한국한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표면적인 수치도 패배를 했는데 실제 생활의 격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미 뛰어넘었다고 저는 봐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일본의 실제 생활, 서민들의 생활 수준과 한국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풍족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또 이 일본 방송에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인용해 반지하에서도 살 수 없다 등의 타이틀을 구성했어요. 이 반지하라는 게 이 기생충에서 나왔던 건데 그걸 보고 일본인들이 뭐 충격을 받았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반지하에서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그런 거를 타이틀을 구성했어요. 참 이 TV도 공작에 필사적이네. 이 나라의 위험함이라고 일본인들도 지금 한심하게 보고 있어요. 일본 방송을. 왜냐면 얘들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1등하고 한국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순위권을 다 차지해버리니까 이제 실상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못 사는데 이런 고퀄리티 드라마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자국민들도 이제 한심함을 느끼고 있다. 근데 일본은요, 이 스스로 자신들의 구린 부분, 어두운 부분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시도가 있었죠. 만비키 가족이라고 해서 어느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이게 깐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얘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명예 백인, 백인들에게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에 대해서 이 TV도 잘 인터뷰도 안 하고 소개도 잘 안 해주고 왜냐면 일본의 실생활 실제 서민들의 구린 모습 어두운 모습들이 여기에 다 나왔거든요. 이 일본은 냄새나는 걸 덮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덮지 않고 자꾸 이렇게 까발리려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극혐. 그래서 이렇게 깐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이거를 다 감추고 보도를 안 해주고 그 감독도 별로 언론에 소개도 안 해줍니다. 이 가족들이 다 좀도둑이 되는 거예요. 훔치고 그래가지고 먹고 산다는 내용인데 저는 못 봤어요. 저 일본 영화 드라마 보기가 싫어요. 짜증나서 애들 연기 같은 게 한심해가지고. 근데 이게 상을 받은 게 일본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던 서양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진짜? 일본이 진짜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부각됐던 건데 일본은 잘 사는 거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는 선진 시민 이런 것만 막 국뽕에 빠져서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들에서부터 사건들 다 까발려서 네, 밝히고 있죠. 영화 드라마에서. 또 몇 년 전에 이 기생충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이 세계적인 명작에 대해서 작품을 논하지 않고 반지하 생활이 어떤 건가 일본에서 서울 지국 특파원까지 이렇게 반지하를 취재를 하게 하고 충격적인 화장실을 쓴다 이런 걸 보도를 했었어요. 영화 작품을 논하지 않고 이런 수준입니다. 일본 애들이 한심하죠. 진지하고 객관적인 척하는 이런 언론 방송에서 TV 도쿄라고 있습니다. 테레비 도쿄. 이게 월드 비즈니스 세럴라이트 WBS라는 방송인데 저도 이 방송을 즐겨 봤었는데 여기 상당히 객관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격차 이 반지하 생활 이 문제가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끌끌끌끌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일반 시민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 못 산다. 빈부격차 크고 지옥이다. 일본이 천국이다. 이런 거를 수십 년간 원래 계속해오던 나라입니다. 일본이 원래. 이런 태도가 과연 언제쯤 바뀌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기억이 나신 분들 있죠. 기생충 영화에서 막 홍수가 나서 집에 화장실 물이 역류가 되고 이런 거를 기생충 영화를 본 일반 시민이래요. 홍수가 나면 물이 차거나 하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돼서 나라마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진한 척 하면서 한국 은근히 까는 애들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면서 한국에는 대학교 입학하면 부모님이 선물로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며? 진짜야? 난 몰랐어 그래 진짜. 이런 애들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야 될 애들은 진짜 일본 애들인데 그걸 가지고 또 우월감을 느껴요. 일본 애들 한국은 성형수술 이렇게 선물로 하고 일상화되어 있다고. 실제로 일본이 돈이 없어서 성형수술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성형수술비가 비싸요. 그리고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뒤쳐져 있습니다. 한국 가서 하고 싶은데 한국 갈 돈도 없고 일본에서 좀 깨
깨어 있다, 좀 수준 좀 있다 하는 여성들은 다 한국 가서 성형 수술을 하고 갑니다. 이미 다 했고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또 무진장 올 거예요. 강남에 성형과 가면 일본어 직원들이 어디에나 상주해 있습니다. 한국은 막 추격적으로 못생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덜 잘생겼다 이런 수준인데 한국은. 일본은 일본 사신 분들은 알죠. 한국은 그렇게 놀랄 정도로 못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잘생기지 않았다. 참 평범하게 생겼다. 저도 못생긴 얼굴이지만 일본에서는 갓꼬이라 그래요. 이 정도 얼굴도 일본에서는 그래도 중상 이상입니다. 번듯하다고. 그냥 반듯하게 생겼다. 이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못 살던 시절에 일본으로 시집가는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역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집으로 한국 남자한테 시집오는 케이스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남자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여자를 지킨다, 보호해준다, 챙긴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여자애들이 남자를 챙겨요. 일본 대학생들을 데리고 술자리도 많이 가져보고 MT도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남자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본은 남자애들이 이제 말아먹고 있어요. 일본은 남자가 꽝입니다. 여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